안녕하십니까. 1번 김승환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으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다가 낮에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도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해상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전해상의 먼바다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등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된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